하겠습니다. 복, 지어, 유로. 자, 유로는 유주구나. 오늘날 북경 그 이북입니다. 그 북경 이북 지역을 유주 또는 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으로는 전국에 이제 세력이 미치는 거죠. 북쪽으로는 유릉에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교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지는요, 한 요 정도 되는, 이 땅은요, 옛날에는 남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월이라고 그러면, 여기 원나라가 또 있죠, 이후에는. 원나라.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이제 베트남이죠. 예. 이 남월이라는 나라는 한무제 때 한나라 무제 때 멸망합니다. 한나라 무제 때 이제 멸망하고요. 베트남, 비엔난이죠. 비엔난이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옛날에 망해버린 이 이름을 올려요. 청나라 황제한테. 청나라 황제한테 우리 나라 이름을 옛날에 한나라에 망해버린 남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남월 조계 후손이기 때문에 남월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청나라 황제가 남월? 웃긴 소리 하지 마. 월남이라고 그래. 월남이라고 월남이 됐나 월남. 그래서 이 월이라는 발음이 한국어로는 월이고 중국어로는 위에고 밑에 캔토니스로는 비엣이에요. 비엣. 전체 비엣. 그래서 비엔날이죠. 비엔날. 비엔날. 온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 조선이나 월남이나 뭐 그 주변의 나라들은 나라 이름을 정할 때도 조선 같은 명나라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청나라에 올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 답사를 다니다 보면 묘지명 이제 묘지명에 대명 이런 말 많이 쓰죠. 묘지에 있는데 뭐 대명 조선국 뭐 영의정 어쩌고저쩌고 그건 대명이. 또 어떤 무덤에 비석에 보면 유명 유명 조선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야? 우리 종주국이라니. 명나라 대명 또는 유명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베트남도 지네가 남월족의 후손 피라노 왔다 그래서 남월로 하려고 했더니 청나라 황제가 바꿔버려. 월족의 남쪽에 있는 바바리아, 야만이 이렇게 만들어버려. 월남으로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교지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교지까지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서지어 유사, 유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무제가 천마가 그 노래 부를 때 유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유사가 서쪽 사막지역.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비사막이 있는데. 그래서 고비사막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동지어 반목이죠. 이 반목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산국이라고 해요. 아까 했죠. 뽕나무. 뽕나무 성자를 썼죠. 그래서 부산국에까지 일어났다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산동
중국하고 한국의 중간에 있는 어떤 섬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멕시코다. 황당한 소리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한국과 중국에 한 이 정도의 뭐 섬이 있나 봐요. 섬이 없으면 신기루 맞겠죠. 신기루.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부산까지 이르렀다. 근데 저 부산이 오늘날 멕시코다 하는 사람은 야, 상상력이 참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상식이야. 상식적이 아닌 거는 저기서 저기 중국에서 동쪽으로 멕시코는 태평양 건너가야 되잖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정지물, 동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 움직이지 않는 것들, 초목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뭐 금수, 정 움직이지 않는 거, 초목 이런 사물에까지. 그 다음에 대소지신, 대 큰 신. 큰 신 어떤 신이냐? 오악. 다섯 개 큰 악이잖아. 오악의 신들은 대신. 그 다음에 소신은 작은 구름, 하천, 이런 데 사는 신. 그쵸? 오악. 오악 있잖아요. 중국에 다섯 개 큰. 또 이 동쪽에 세상. 그 다음에 서쪽에 화산. 그 다음에 남쪽에 뭐예요? 북쪽에 중앙 순산.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오학 찾으세요. 그래서 큰 신, 대소지신에서 대신은 큰 이런 오악의 신들. 그 다음에 소는 작은 구름, 언덕, 하천 이런 데 신. 대소지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월 소족, 해와 달이 비치는 막, 전지역. 이거는 막부지속이다. 지자는 평정, 귀순. 평정. 귀순. 그래서 요 말이 여기 지금 얘기한 거야. 동정지물, 대소지신, 일월소조, 막부지속. 네. 요 말이 시경에 나온 게 어떻게 돼요? 이게 글씨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글씨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 그래. 자, 읽어드릴게요. 좀 이따. 옛날에 의자는 천재들은 좀 악필이라 그러잖아. 제가 제 입으로 천재라 생각 안 하고 전 좀 악필이에요. 네, 불러드릴게요. 보천지하 온 천하에 막비왕신 왕의 신하 아닌 것이 아닌 사람이 없고 솔토지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 끝에 그까 요 바다하고 맞먹는데 여기를 솔토라 솔토의 그 해안가 그 해안가까지 왕의 땅 아닌 게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보천지야 온 천하에 막비왕신 왕의 신하 아닌 사람 없고 설토지빈 나라의 영토 끝 바닷가 이런 데까지 막비왕토 왕의
땅 아닌 곳이 없다. 요 말의 원형이 지금 여기 있는 말이에요. 동정짐을 대소지신 일월소조 만부지속이다. 됐죠, 여기?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 전욱, 생자활 궁선이다. 전욱이 아들을 낳는데 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욱붕, 전욱이 이제 사망하고요. 이, 그리고 현효지선, 고신, 입, 현효의 손자, 고신이 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곡, 고군.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황제도 부인이 많지만, 이 곡도요, 부인이 네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네 사람은요, 전부 중국의 이제 역사 시대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인이 상의 이 제곡은요 부인이 이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뭐 첫째라 정비라 할까요? 그리고 둘째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고요. 이 강원이라는 사람은요, 기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간적이라는 사람은 설을 낳고요. 설을 낳고요. 경도는 요를 낳고요. 상의는 지를 낳고요. 이렇게 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기는요, 주나라의 시조예요. 설은요, 상나라의 시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곡의 부인이 넷인데, 그 첫째 부인이 강원이고, 둘째가 간적이고, 경도고, 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기고, 설이고, 요고, 지란 얘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신석기가 끝나고 청동기로 들어서잖아요.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의 첫 번째 왕조가 하나다. 그죠? 하나라는 누가 세우죠? 우가 세우죠. 그 다음에 하가 몇백 년 존재하고요. 망하고 상나라가 들었어요. 상나라는 저희 아까 얘기하는 설이죠. 그죠? 또 상이 몇백 년 지나고 주나라가 들어서 주나라의 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라 나하고 상나라 들어서고 상나라 나하고 주나라 들어서고 주나라 나하고 춘추전국 들어선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하상주 3대가 이걸 3대라고 그래요. 3대 3대가 수직이다. 수직으로 건국하고 마하고 건국하고 마하고 건국하고 마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런 업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료 비판이 안 돼. 지금 보세요. 여기 제곡이
부인이 4명이고 첫 부인, 둘째 부인 다 애들을 낳았는데 애들이 각 나라에 시절을. 그 화상주 수직설이 아니고 화상주가 수평설, 동시대에 같이 존재한다. 동시대.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할까요? 음악금이 하나래. 하나래. 상은 이만큼 차지해. 주나라는 이만큼 차지해. 그럼 제 곡이 활동하던 데는요, 거기 하나라 이전. 한 뭐, 이 정도에서 활동해. 그 다음에 이런 주나라, 뭐 상, 이런 나라들 다 뭐예요? 제국이 다스리던 그 나라하고 거의 동시대 같이 존재. 그러니까 하상주가 수직설이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다 있었어. 뭐, 하도 있었고. 근데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얘네 세력이 망하고 하가 중심 국가가 되는 거야. 세력이 크고. 그럼 애들은 뭐야? 한나라의 속국인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 시기에 대해서 하가 망하고요, 상이 강력하게 부상합니다. 상이 들어서면서 애들은 이제 속국이었죠. 어, 주변에 있는 속국.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하나라 들어서고 마하고 상나라 들어서고 마하고 주나라 들어서고 이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료를 남보는 거죠. 그리고 봤으면 그 비판을 하는 사료 비판이 안 돼요. 그래서 하상주가 동시대 이때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같이 존재했어. 근데 그 중에 세력이 제일 큰 놈이, 역사의 주체로 듭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같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 마하고 세워주고, 마하고 세워주고 아니고 같이 있다가 세력이 커졌다가 또 얘네가 커졌다가 그러면서 물러내 이렇게 등장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 곡의 네 번째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상의가 제일 어린 부인이에요. 제일 어린 부인의 요 지가 아들 중에서 나이가 또 제일 많아. 이게 무슨 얘기야? 옛날부터 남자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도 어린애를 좋아했나 보죠. 그래갖고 일찍 얘를 낳았고 얘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래서 고기 죽고 제일 마지막 그 뭐라 그래? 작은엄마? 마지막 작은엄마의 애가 왕자리를 이어받아요.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왕자리 이어받고요. 9년밖에 못합니다. 근데 9년밖에 못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물론에 어떻게 되냐면 불선이라고 했어요. 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요. 이 선은 뭐야? 덕지건이랑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덕을 세우지를 못하고 9년 만에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누구한테 넘겨주냐? 요인금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얘한테 넘어가요. 자, 보세요. 이때까지 황제부터 저룹 고까지 다 뭐야? 부자 상속이었습니다.
부자삼소. 근데 얘부터, 요부터 갑자기 순한테 주는 거죠. 사료로 보면 친척간이에요. 사료로 보면 친척간인데, 순이 어딜 다, 순이 너무 착하고 효자라 순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국사에서 선양이라. 그러면 이 앞에 이건 지가 요한테 물려준 거 이건 뭐야?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이렇게 순순하게 물려주나요? 무혈혁명이 일어나기는 극히 아주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무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를 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러면 물어내는 서장으로 돼 있지만 서장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뭐야? 군사적인 어떤 파워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장을 지금 현대 정치학자들, 특히 미국 쪽의 정치학자들은 야 중국, 네 이게 사기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무혈혁명은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녹여줬다고 서장했다고 지금 현대 정치학자들은 이건 사기고 이거는 틀림없이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서 뺏었을 것이다. 방벌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 서장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밀리터리 데모크라시라 그래. 군사 민주적인 방식으로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형한테 물려받고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부자 상속하다가 요가 지를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계속이 순한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순이 또 요한테 해, 요, 나와, 너 내려와 라고 했을 거라고. 왜? 이것 역시 밀리터리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고. 이때는 천하를 공천하.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 위공이라는 천하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한 지방, 한 왕조가 독차지 않고 착한 사람한테 넘겨준다 그래요. 그게 중국 문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고. 선은 뭐야? 선은 자기 조상의 종묘사직에 가서 역대 할아버지, 아버님 제가 문헌하니까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 순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상의 사당에 가서 현장 어진 사람을 추천하는 걸 선. 선의 뜻을 분명하죠. 약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물려주는 약. 근데 이걸 먼저 거쳐야 돼. 조상의 사당에 가서 추천을 먼저 거쳐. 추천하고 물려줘. 그래서 밀리터리 데모크라시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걸로 가는 거고 말을 들으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무혈혁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는 천하 이공이에요. 천하가 모두의 것이에요. 그럼 이 다음부터 우에 갑니다. 우는 자기 아들 개한테 물려줍니다. 개한테 물려줘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자 상속이를. 그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뭐죠? 천하를 어떻게 봐요? 천하, 위, 사, 개인 것으로 봐요. 천하, 위, 가, 한 지방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천하, 가천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의 아들, 개부터 1911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안신주의로 후위까지 부자상속으로 이루어져. 쭉 부자상속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 이때부터는 천하가 내 거야. 우리 집안 거야. 우리 왕족 거야. 이걸 누구한테 줘?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라. 점수까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문헌에 선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재 미국의 정착, 지금 정착기 주류는 미국의 정착, 정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양의 고전을 보고 아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틀림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뺏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이 당시만 해도 미개에서 천하를 어떤 한 집안이 뭐 우리 거다 뭐 이렇게 하지는 그런 관념이 좀 희박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헌에 나온 그대로 하지 말고 비판도 한번 해보고 다른 학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이것도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시는 황제지 증서이다. 황제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고신 부활 교부. 고신의 아버지는 교부이고 교구 부활 현녀다. 교국의 아버지는 현녀고 현녀 부활 황제다. 이거 보면 좀 우리하고 틀리지 않나요? 서양하고도 좀 틀리지 않나요? 서양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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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얘네는 어떻게 해요?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 거꾸로 올라가. 자, 관념의 차이, 관념의 서양하고 동양의 관념의 차이. 근데 우리 애국가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말라 다 없어지고 다로 없어지고 하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은 게 없어지는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고 해서 뭐 큰 산이 되고 이렇게 나가. 점수까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많은 거에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같은 동양인데 일본은 아주 작은 데서 쌓이고 이렇게 거대하게 나. 이런 게 문화 차이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주의하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거 보세요. 이 지하철 승차권이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그 옛날식이에요. 또 시골 가면 시골 기사 타면 이거 뭐죠? 그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냥 그 뭐라 그래 그 상태에서 그냥 죽어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책이 최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아 이거 좀 다른 방법 없나? 막 우리는 막 튀어요. 막 튀니까 지갑으로 하다가 뭐 핸드폰으로 하다가 뭐 시계로 하다가 우리는 막 튀는 이 차이에요. 학문도 마찬가지, 학문도. 우리 좀 하다가, 에이, 이거 뭐,
대충 뜯어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일본 애들 그냥 너 죽고 나 살기로 하고 죽어라 하고 이제 그거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성과가 또 없다고 그러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동서양의 차이, 동양에서도 우리하고 일본, 우리하고 중국의 차이 이런 걸 알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가면요. 천하를 공공의 것으로 여기기 정말 힘들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천하 이사가 인지상정. 예, 아직까지 내로. 그래서 선생님 아까 질문하시는 선양과 방벌, 공천하와 사천하, 그 다음에 이 선양을 서양의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충 대답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요. 자, 현효, 여, 교가. 자, 뭐부터죠? 현효로 현효부터 여, 교가. 교극에 이르기까지 개, 모두, 부득, 제, 유. 왕의 자리 잊지 못했단 말이야. 지, 고신. 고신에 이르러서, 즉, 제위했다. 그래서, 고신에 와서, 제위에 이르겠다. 그래서, 고전에는요, 다, 자, 지. 현대 중국어로는요, 종, 도, 다 이런 식이에요. 뭐뭐로부터 뭐뭐에 이르기까지. 종, 썸스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신, 어, 전국이 족자다. 고신은 전국의 족자, 조카야, 조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고신, 생인, 신량. 고신은 남에서부터 좀 애가 신비롭고 영혼매. 그래서 자, 은, 기명, 스스로. 그 이름을 말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나 고신이에요. 이게, 이건 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얘는 아마 딴 데서 나가지고 좀 커서 데려온 애예요. 얘는. 얘는. 그 다음에 보시 이물, 보시 널리 베풀어서 사물을 이롭게. 근데 재밌는 거는 불어 귀신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타하지만 자기 이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총이 지원, 총명해서 먼 곳의 일도 알게 되고 명이 찬미, 아주 현명해서 지혜로워서 아주 미세한 것도 관찰해서 알게 됩니다. 순천지, 하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지민지급, 백성의 급한 사정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인위위, 어질지만 위험이 있고, 해이신, 은혜롭지만 좀 믿음이 있어. 왜 우리 사람 좋으면 그잖아. 누가 부탁하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해줄게 하고 안 들어주잖아. 그럼 뭐라 그래? 아이, 저 인간 신이 없어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이하면서도 신하는 거죠. 다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수신이 천하복이다. 스스로를 수양하니까 천하가 복종하더라. 노르웨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이면 불령이 불령이 행이고 그다음에 불령이 행 귀신 부정이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수령이 불종이야. 자, 수령이 자기가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따라. 근데 자기가 바르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려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지. 근데 요 말이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이 사람이 제일 애독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라는 것은 정자는 정자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바르게 하면 내가 명령 안 내려도 좀 따른다. 근데 여기 고신이 바로 그러지. 수신하니까 천하가 복종하더라. 그 다음에 취, 지지재. 땅의 재, 생산물. 땅의 생산물을 취해서. 그리고 전용지. 그것을 전략해 사용하고. 무교, 만민, 무, 어루만지는 거죠. 백성을 어루만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만민,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어루만지고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을 이롭게 하는 거. 그걸 지, 백성이에요. 이롭게 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딜에다 위한 거다. 그 영화 그거 설명하죠? 그 로얄 오페어라는 17세기 덴마크 왕실의 영화 그거 보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온갖 개혁하고 그러다가 성추문에 올려갖고 단두대에 가는데 가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다 당신 편입니다. 백성들, 당신들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게 이 사람 어떻게 백성을 어루만지고 가르쳐요. 무교 만민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이 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깨우쳐줘.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자였던 이리겠죠. 그리고 역 1월 이 영성지다. 역법이죠. 1월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해서 역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성지 해와 달이 오는 거 오는 거 해와 달이 없어지는 거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달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달력 30일 하면 이래서 30일 하면 초하루 준 거야. 3 그다음 8일은 현 15일은 망 30일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또 달이 뜨고 이런 것들 삭, 연, 망, 회 이런 걸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걸 뜨고 지고 하는 걸 여기 영신 맞이하고 영송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달력 한 달에 그런 어떤 시기를 예측하는 그 다음 명귀신 이것도 아까 나왔죠. 귀신의 어떤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리고 경사지 공경하면서 그들을 귀신들을
섬기는 거죠. 귀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불가근? 불가근이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고 그냥 귀신이만 있다고 믿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런가 보다 뭐. 알려고 귀신 가까이 하려고 뭐 동동동동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귀신의 일을 명귀신 해가지고 그냥 경사지만 경사지는 불가근 불가근. 그 다음에 기세 욱욱 그 얼굴 쓰기 아주 욱욱 온유하고 기덕 이게 뭐야? 그 덕이 고사예요. 그 다음에 기덕 예신 그 움직일 때도 그 왕이 움직일 때도 또한 시기 적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참 농사 지을 때, 농번기 때 이럴 때 움직이지 않는데 때 맞춰 하고 그리고 기복 예사들 그 옷차림도 또한 선비들이 입는 거 너무 비싼 거 안 입고 다 백성들이 입는 거 너무 또 하찮은 거 안 입고 그냥 선비급 정도 수수하게 그렇게 입는 그 다음에 제곡, 관, 개, 물대는 거죠. 제곡은 개, 집중다이. 여기 진짜 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집중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준열사 시 써드렸죠. 그 뒷면 지. 지철이 할 때 갖는 태도. 그러니까 이제 덕은 억하고 고사하고 옷차림은 선비같이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철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일철이 할 때는 거기라고 하잖아요. 개 관계하다 그러지 물 대잖아 말이야. 물 대. 자 노래다가 물을 대잖아. 그럼 어떻게 평평하게 되잖아. 중. 이렇게 했으면 이쪽 뭐 좌도 우도 아닌 아주 수평의 상태로 된 그걸 집중이라고 집중 이 말은요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 집 어떻게 나오냐면 민지 불중 윤집궐중이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가요 엄청난 많은 고전들에서 중간중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짜증이고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문장을 다 갖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 한가운데 공평 일처리 할 때는 진실로 공평함을 유지해라 이게 요가 순임금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 플러스한 거예요. 야 순아 착하도다 순아 내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해라. 그 정치할 때는 이걸 잊지 마라. 윤지 궐중은 잊지 마라 라고 요가 순한테 선물 줘. 그럼 이 말을 어디에? 이거 지금 현재 중국에 가면요. 자금성에 가면 그 아래로 쭉 들어가면 중화전이라는 궁전이 있어요. 중화전의 그 액자에 윤집궐중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대만에 가면 장제스 장중정이죠. 장중역 중정 기념관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기념관
이런 거 아시죠? 여기 가면 형파를 이어졌어. 대중지정이라고. 대중지정이나 윤집, 월중이나 집중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써요. 지신. 일자리 할 때 어떻게 공정.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게. 어떻게? 너네 물대시. 물대듯이. 공정. 그 말이 지금, 여기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재고, 개, 집중. 재고는 일처리할 때 물대는 것 같이 항상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편, 도로 편차죠? 이거를 갖다, 이거를. 그래서 편, 천하. 천하에 그 자기 일처리하는 방식이 공정하게 하는 걸 천하에 두루 알려줘요. 그래서 아까 나온 거죠? 1월 소조. 풍우 소지. 해와 달이 비치는 바. 비바람이 이르는 곳. 막부 종봉다. 그렇게 했더니,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 다음에 좀 더 하자. 그 다음에, 제공, 취, 진봉씨, 제공은 진봉씨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어. 그래갖고, 생, 방울, 방울을 낳았어. 그 다음에, 취, 추자씨녀, 추자씨부라게 해서 여성을 또 부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생, 지, 지를 낳아. 제공, 붕, 제공이 사망하고, 그리고 지 대립, 지가 대신 즉위했어. 제 지립, 지가 즉위하고 불선이다. 아까 했죠? 선은 착하지 않은 게 아니고 덕지건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가, 요인금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뺏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위 제요다. 이 사람이 바로 요다. 그 다음에 제요자. 요인금은 이름이 바운이고 기인여천. 그 인자함이 그 인덕이 하늘과 같다. 하늘은 뭐예요? 공평무사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배 교수님 이쁘다고 해가 해를 더 많이 쬐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누구한테나 똑같이 하듯이 그 인덕이 이렇게 하늘 같고 그 지, 그 지혜가 여신, 신과 같다. 취지, 여, 일, 취 나아가는 거죠. 지, 요한테. 요한테 가까이 가면 요가 해 같아. 그러니까 햇빛을 바라보는 것 같이 아주 평온하고 따스해. 망지 여운 멀리서 쳐다보면 구름같이 아주 고결해. 그 다음에 요는 부의 불교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아. 이 교자는요 두 사람 되게 교만하네. 이 교만은 뭐야?
말고 육척 위교다 그랬습니다. 말의 키가 말로 긴 말,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의 키가 육척, 요즘 자로 하면 180 정도는 육척이 되는 말을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이렇게 웃더라고 막 이러잖아. 말, 키 큰 말처럼 하는 게 교훈. 키 큰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천마 얘기했잖아요. 천마. 천마 얘기할 때 천마 들어오기 전에 나오지 말던 단 뭐야? 과마잖아. 조그만 말이야. 조그만 말. 서역에서 이 딱 들어오니 이야 얼마나 큰 말 타고 높은 데서 이런 말. 그래서 교훈은 말고 말의 키가 육척인 것을 교훈하구나.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고 귀부를 서 귀하면서도 서는요 서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 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냥 성이 풀어지는 거. 그냥 긴장 풀어지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성이라 귀하면서도 신분이 귀하면서도 이렇게 늘어지지 않아. 풀은 방종하지 않아. 황소, 노란, 멸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멸류관. 순의 선비가 입는 검은색 옷이에요. 그 다음에 동거, 붉은색 칠을 한 마차예요. 그리고 승백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보세요. 노란 관을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붉은색 칠이란 마차를 타고 그 끈은 백마를 타고 갈라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능명 순도. 이 순자는 이거죠. 이거를 말을 교육을 시키는 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순화시키는 말을 순화시키는 이게 순입니다. 순. 그래서 능이 그 순종 그 덕에 순정하는 것을 밝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족, 구족을 친화하기 해요. 구족, 기모, 구족이 이미 화목하니까 편, 이건 차례로 순차적으로 현장, 백성, 백성, 일반 백성 아니라 그랬어요. 고국 관리예요. 구족이, 그러니까 요임금의 구족을 다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순차적으로 귀족들을 다, 이제, 귀족들의 업무를 다 나누어서 분명하게 편장. 그 다음, 백성, 소명, 귀족들이 자신의 그 할 도리를 분명하게 밝히니까 학, 화, 만국.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작은 속국들, 종주국들, 아주 속국들, 속국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는 요임금의 달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거의 한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6주 동안에 4주는 중국, 대만, 일본 학계에서 한 40년 동안의 이제 학설들, 통설화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기에 다섯 가지 문제점, 사마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2주간 원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한자 한자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하고 하는 강의는 이제 6주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보세요. 혼자서 해보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치열하게 하는 그 기간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면 그 기간 동안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잡으세요. 아니 웃으시는데 10년 금방 갑니다. 우리 다 늘잖아요. 50까지는 세월 잘 안 가요. 60서부터는 슉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행복하시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딨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 30살에 유학 가서 제가 이 4기 공부하면서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실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옛날에 학문하던 그런 실력은 실력이 아닌 거지. 실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공부를 이제 가르치고, 또 밖에서 무료 강좌를 나이 드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7년째 하면서요, 그 어르신들이 내 삶이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랑 4기에 한 7년 공부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한테 내 관에 이 4기를 넣어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어르신의 자제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공부하는 7년 동안 정말 행복하셨어요. 집에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화 한번 낸 적 없고 늙음하게 남 생각해줘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변했네,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럴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 책을 관에 넣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 자신이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30살 때 이미 무지무지 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편해졌대요. 그래서 지금 6번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어로 여행 짧고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이번 학기가 아니고 6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